이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무대였지. 지금은 자 최강자전은 각 팀별로 최강 실력자가 대표로 출격해서 최후의 막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. 처할 것 같아 진짜. 주장대로 펴. 무섭다 하겠다 TV 보는 사람들이. 아 이게 제가 조장이잖아요. 제가 조언을 뽑았고 너무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괜히 막 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제 팀원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계속. 이제 와 이제 상상도 하나 남았네. 좀 만회를 해줬으면 좋겠다. 너 잘해라. 아 잘할 것이야. 마지막 뽕 형제 최강자 울산 히어로 황경구. 현재 국민의원 투표 1위, 예심 전체 성적 1위, 음원 성적 1위. 아, 전부 다 1위라고요? 근데 만약 못하면 실망이 더 큰 거야. 그러나 현재 뽕 형제 팀의 순위는 4위입니다. 오,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세련되졌어.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다. 현재 1위 팀과는 64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. 황영씨는 기적과도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? 운명을 뚫고 갈 것인가? 아니면 좌절할 것인가? 황영웅씨의 팀에는 정다한, 신명근, 민수현, 춘길씨의 운명도 함께 걸려있습니다. 아 여기 좋은데 라인도 전체 라인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모두 신경이야 지금. 어깨가 엄청 좋을 거라고. 할지 어디를 팔고 나왔겠다. 황영웅 씨가 준비한 노래 조항조 대표님의 인생아 고마웠답니다. 와 최고 최신 곡이네.